잠시만요. 네, 시작할게요. 발표 처음인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예, 백트랙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제목에, 제가 사용할 거는 칼리 리눅스고요. 백트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정보 수집을, 목표는 백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 중에서 호스트와 네트워크 정보를 획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알아보고 활용해 보고요. 호스트의 DNS 서버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네. 먼저, 아무래도 저희 발표 책이 칼리 리눅스와 백트랙을 활용한 모이해킹이다 보니까 책 자체가 모이해킹에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중심적으로 설명해놓은 게 많아요. 아니, 설명해놨는데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인포메이션 게더링으로 DNS 정보, 호스트 정보, 네트워크 정보, OS 정보 등을 수집하는 단계인데 이 백트랙 그러니까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 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칼리 리눅스는 원래는 백트랙에서는 실행할 때 모든 명령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 가지고 로케이션을 써 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는 그 명령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칼리 리눅스의 경우에는 usr bin 디렉터리에 위치해가지고 바로 명령어만 입력하면은 어떤 경로에서든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NS dict6라는 툴인데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거나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사전 파일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대한 IP 버전 6의 정보를 찾아주는 툴인데요. 이게 서브 도메인을 찾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주요 옵션은, 이렇게 있어요. 있고, 실제로 검색 결과를 통해서 해당 도메인에 대한 IP 버전 6 정보와 하위 도메인에 대한 IP 버전 6 정보까지 다 획득할 수 있어서 편리한 툴이고요. 사전 파일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장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정보 얻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위 도메인을 이런 식으로 google.com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위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쭉 얻을 수 있고요. 이게 S를 써서 그런데 L 명령어를 쓰거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L 명령어를 쓰거나 M 명령어를 쓰면은 그더 많은 앞에 그러니까 하위 도메인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위 도메인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google.com을 검색했을 때는 하위 도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2분에서 4분까지 그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고요. DNS 맵이라는 툴은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하위 도메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도구예요. 이거는 DNS 쿼리를 요청해서 응답이 오는 내용에 한해서만 결과로 출력합니다. 옵션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도 직접 실행한 화면인데요. 그 DNS맵 google.com을 했을 때 여기 account google.com 여기 IP 버전 6 어드레스 여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IP 어드레스 account google.com IP 어드레스 그냥 딱 나오고요. 이것도 나오고 요 밑으로 쭉 나옵니다. 나열돼요. 그게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아래로 쭉 계속 하위 도메인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검색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DNS 리콘이라는 도구는 다른 DNS 정보 수집 도구와 비슷한데 얘만의 차별화된 기능이 있어요. 이게 리버스 범위 검색, 최상위 도메인 확장, 단어 목록을 이용한 DNS 호스트, 도메인 브루트포스, 그리고 네임 서버, 스타트업 어소리티 리콜, 메일 익스체인지 레코드 질의 이런 거다 찾아낼 수 있고요. 발견된 각 네임 서버를 대상으로 영역 전송 실행할 수 있고 해당 도메인에서 열릴 수 있는 서비스 레코드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표준 쿼리를 생략하고 좀더 전략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T 타입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세부 옵션 같은 거를 잘 설정하면은 강력한 그 검색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옵션을 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DNS 리콘을 실행하시면은 H를 누르지 않아도 도움말이 쭉 나오고요. DNS 서버를 얻고자 하는 도메인은 이거는 다른 거하고 똑같은데 리버스 룩업 브루투스포스에 사용될 IP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직접 그거 검색을 할수 있고 또 SOA 정보가 아무것도 제공이 안 되면, 안될때 따로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DNS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지정된 범위에 SPF 레코드에 대해서 리버스 룩업 수행할 수 있게 옵션도 있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네. 그리고 매개 변수, 아까 여기서, T 타입 옵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T를 썼을 때 옵션 T를 썼을 때 매개 변수를 뒤에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그 매개 변수의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STD는 그냥 스탠다드 그리고 RBL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네, 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요. 매개 변수는 그리고 출력 옵션은 출력하는데 어떤 식으로 출력할까도 옵션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뒤에 파일명만 붙여주시고 이렇게 맨 뒤에다가 출력 옵션을 딱 붙여주시면은 DB 옵션 붙여주시면 SQLite 3 파일로 저장하고 XML을 붙이면은 XML 파일로 저장하고 CSV 하면은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DNS 리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볼 건데요. 이거는 스크린샷을 찍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직접 해볼게요. 사실 이게 그냥 요게 없이도 여창에서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그 이게 칼리 링스의 강점인데요. 이게 다 똑같은 디렉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도스창을 띄워가지고 여기서 명령어를 입력해도 바로 인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SOA 그거 주소 나오고요. NS 네임 서버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다그 정보가 확인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SOA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이트들을 찾아보려 했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다 SOA 정보가 다 있어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뒤에 t를 붙인 다음에 구글 그 geo를 써주면은 하위 도메인과 호스트에 대한 구글 검색을 할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네, 구글 검색으로 하면 그 이런 식으로 star-africa.com 뭐 sports-tv-africa.com 스톡-africa.com 뭐 이런 식으로 하위 도메인이 쭉 나열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게 네, 구글 검색 옵션을 이용하는 게 평소에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범용성이 넓다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DNS 에코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 쓸수 있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어스라는 툴인데, 이게 흔히 정찰적으로 불린대요. 대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IP 주소와 호스트를 찾아서 사전 공격을 하고, 근접 네트워크 스캔과 일반적으로 DNS 도구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검색, 존 트랜스퍼, SOA 레코드 덤프가 시도 가능하다 하는데, 네,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DNS 도구와 다르게 해당 도메인이 사용 중인 여러 개 IP 주소에 대해서 동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레드를 이용하면 동시에 스캔할 수 있어요. 대상 호스트를 알고 있는 JS 서버에 브루트포스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와이어샤크를 써가지고 패킷 분석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피어스는 그리고 이게 되게 네, 옵션이 많아요. 많은데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 다른 DNS 도구와는 네, 확실히 저는 사용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은 네, 이렇게. 아까 했던 아프리카닷컴 만약에 하면은, 그래서 DNS 서버가 네임 서비스 서버 이렇게 3개 나오고, 다음에 존 트랜스퍼 했을 때 이렇게 리퀘스트 타임아웃을 예, 3개의 네임 서비스 서버에 대해서 네, 존 트랜스퍼를 시도해 보고요. 네, 존 트랜스퍼가 안 됐다고 결과가 나오고, 네, 다른 와일드카드 DNS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2280개의 테스트를 아프리카닷컴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너무 이게 되게 긴데. 네, 어쨌든 DNS 피어스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또 다른 옵션을 쓰면 예를 들어서 이게 풀아웃풋이 웹서버와 연결됐을 때 HTTP 헤더를 포함해서 모든 내용을 출력하는 건데 이게 맨 마지막에 옵션을 이렇게 줘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로드 밸런싱 디텍터라고 LBD라고 있어요. 얘는 LBD가 로드 밸런스 라는 게, 방금 상수님이 발표하셨는데, 거기서, 패킷을 보내잖아요. 패킷을 보내면은, 호스트가 그거를 받게 되는데, 큰 사이트나 그런 데서는 호스트가
하나의 호스트가 받게 되면 과부하가 받게 될 거잖아요. 너무 많으면 사용자가. 그걸 어떻게 분산시키는 서버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는 툴인데요. 해당 도메인의 DNS, HTTP 서버가 로드밸런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도구고요. 이거는 실행 화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PC플러스 COTR을 LBD 툴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부하에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체인지 루트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호스트를 찾아가면서 거친 라우더를 기록하는 도구인데 다른 유틸리티로는 핑이 있어요. 근데 예, 핑하고 비슷한 점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요. 이게 네, 아 여기서 결과가 나왔네요. 아, 잠시만요. 이풀 아웃풋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다음에 제가 스크린샷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트레이스루트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옵션 이거는 제가 아직 영영어가 미숙해서 트레이스루트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트레이스루트 설명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별별별로 나오는 곳 있잖아요. 별별별로 나오는 곳이, 여기가 그, 방화벽이 막힌 구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막힌 구간에는 별별별로 표시되고, 최대 30개까지, 이렇게 단계 30개까지 표시가 됩니다. 방화벽 막히지 않은 사이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혼자서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한번 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정보, 아니, HTTP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발표의 핵심인데요. 이거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보 수집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아카이브 ORG 이게 오래된 그러니까 사이트의 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들어가 보면 웨이백 머신이라고 써있죠.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사이트에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이게 바뀐 게 많은 날에는 동그라미가 크게 많이 이렇게 되고, 또, 만약에 이거를 윤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옛날 다음 사이트가 떠요. 이게 다음 사이트를 검색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이트에, 과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왜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 사이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게 그 서버에 그러니까 그
서버에 그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사이트에 여기 나오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서 엑스박스로 뜨는 게 있긴 하지만, F12를 켜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옛날 사이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튼 그런 사이트,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쇼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시스템 배너 정보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 디바이스 컴퓨터 라우터 서버 정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익스플로이 검색도 가능해서 워드프레스 검색하면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준대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SQL 인젝션 벌레는, 네. 그냥 그 정보를,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디바이스나 컴퓨터나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그에 대한 정보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정보 수집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적어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hping에 대해서 지금 저 hping을 써볼게요. 이게 hping이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무료 패킷 생성기이자 분석기이다. hping은 보안 검사, 방어 효과, 네트워크 대응 테스트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듣기 쉬운 거죠. 그 낮은 수준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TCP/IP 패킷 조작이나 분석에 관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툴인데요. 이게 원래는 칼리 리눅스 전에는 hping2에서 칼리 리눅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3로 업데이트 됐다고 하네요. 이게 주요 기능이 방화벽 테스트, 보고 포트 스캐닝, 다른 프로토콜 TOS 조각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테스트를 할수 있고, 수중형으로 MTU 발견하고, 발견 가동하고, 고급화된 트레이스 로즈, 아까 보여드렸던 핀과 비슷한 거죠? 아, 예, 핀과 비슷한 거, 그것보다 좀더 고급스럽고요. OS 핑거프린팅 가능하고, 가동시간 추측하고, TCP/IP 스택 감별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얘는 진짜, 편리하면서도 옵션이 되게 많아요. 얘를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옵션들만 해도 지금 책에서는 2장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나온 사용 예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보면은, hping3,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C 옵션을 사용했을 때, 핑 패킷 수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10이라고 써있는 데가 핑 패킷 수거든요.
이거를 지정해주지 않는 경우 물한번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첫 번째 이 숫자를 아까 넣어주지 않아서 이 호스트가 얘인데 그거를 핑 패킷으로 인식해버려가지고 예 아까 이런 실수가 나왔던 거네요. 예 하여튼 패킷 수를 10개로 설정하고 요 사이트에 핑 패킷을 보내가지고 하나도 네,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부터 300까지 포트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까먹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스캔 명령을 옵션을 써가지고 이 11752202249라는 주소에다가 보내주면은 네 원래는 포트가 여기 포트 열려있는 포트에 대해서 그이 패킷을 받아주는 패킷을 포트로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 열려있 받아주면은 그 포트가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트를 열려있는 곳을 분석을 해가지고 서버네임 알려주고 플래그 아이디 이런 걸 알려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포트가 모두 닫혀있으니까 아까 보면은 하나도 받지 못했죠. 하나도 받지 않는 게 모두 포트가 닫혀있으니까 원래 그 주소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300개의 포트가 전부 닫혀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가 열려있는 곳을 스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IGMP 패킷을 만들어서 자신한테 보낼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어디가 문제지? 중괄호를 열었어야 되는데 소괄호를 열어버렸네요. 이렇게 보냈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싶으면은 네, 보고 싶으면은 hping receive eth2 이렇게 딱 써주면 되는데 이 소켓에 receive 함수를 이용해서 패킷을 덤프시키는 방법으로 보는 건데요. 네, 이거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면
네, 안 되네요. 네, 하여튼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IP 주소가 19168 이게 저잖아요. 그리고 ICMP 패킷을 보낸다는 뜻으로 타입 지정해주고, 코드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핑, 패킷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시브 함수로 받아가지고, 점프 시켜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방식인데, 지금 안 되네요. 네. 그리고 특정 포트로 보내려면은 hping 한 다음에 보면은 네. 아이고. 특정 포트로 보내려면은 뒤에 p 이거 hping 뭐 c 아까 10 7752249 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P 써준 다음에 80포트로 핑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네. P 함수를 써주면은, 예, 특정 포트로 패킷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자분이 누구? 다음 발표자분.